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황사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갈수록 황사 관측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황사 탓에 동쪽 지역은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겠고요. 서쪽 지역에서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나들이 대신 실내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황사로 동쪽과 남쪽 지역은 시야가 다소 흐린 가운데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이따금씩 높은 구름만 지나겠고요. 영남 해안과 제주도는 강풍특보 속에서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은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1도, 광주 22도까지 오릅니다. 다만 강풍이 부는 영남 해안 지역은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일요일까지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따뜻하겠고요. 남은 먼지로 서쪽 지역에서만 먼지 농도가 살짝 높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